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데디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추천드렸던 스페이드 클럽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스페이드 클럽 서울은 그리너리, 가드닝 그런 문화를 같이 지향하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업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시작하는 만큼 퀄리티는 보장되어 있고, 기업 브랜드의 그런 무드 느낌보다는 훨씬 더 컨셉이라던가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명확해서 여러분도 알고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포함. 처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플래그 플랜트 티셔츠고요. 총 3가지 컬러 나옵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XL까지 총 4가지 사이즈 나옵니다. 스페이드 클럽 서울은 아이템 그래픽이라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았고, 그래픽 자체가 보통은 뭐 이런 화이트 톤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서 브라운이랑 좀 뜨지도 않고, 뒤에는 앞에 있던 문양이 좀 크게 달리면서 다른 그래픽과 같이 섞여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반팔 티를 선택을 해도 어떤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선 또 어떤 그래픽이 나오고 어떤 소재를 선택하는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거든. 이런 브랜드 라벨도 스페이드 클럽 서울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감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딱 면 소재? 좀 제가 땀이 많은 편인데 무난하게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직한 부들부들한 면 백 소재인 느낌입니다. 요 반팔은 작년에 인기 많았던 모델에 컬러가 추가돼서 다시 재출시되는 모델이거든. 스테디셀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흰색 반팔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배경의 그래픽 포인트가 블루로 들어가서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등판에는 이 디자인 맞춰서 큼직한 그래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이비 같은 경우는 보통 네이비에 이런 좀 형광 컬러 안 쓰지 않나? 이런 색감 자체가 매력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입고서 연청 바지 입고 나이키라던가 스니커즈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캐주얼부터 좀 스트릿 이런 쪽으로 즐겨 입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가 스페이드 클럽 서울 리뷰했을 때는 라지 입었던 것 같거든? 근데 오히려 요즘 느낌에는 딱 이렇게 엑스라지 입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이런 핏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 사이즈까지 나오다 보니까 커플 티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넥라인 자체는 좀 편하게 여유 있게 나오긴 했어요. 넓어서 좀 빈티나 보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화이트 티셔츠다 보니까 좀 비침에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신경 쓸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 호불 없이 좋아할 만한 반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넥라인 좀 넓은 것만 유의하시고 구매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다음은 플라워 매거진 티셔츠고요. 컬러는 화이트, 옐로 두 가지 컬러 나오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옵니다. 딱 요즘 느낌이긴 하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기본 아이템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빈티지한 무드가 그래픽에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디지털 프린트 쓰는 것 같아요. 그래픽 크게 들어갔을 때 땀 차고 뭔가 통풍 안 되고 그럴 때 되게 많잖아. 근데 디지털 프린트는 이 위에 디지털로 그래픽을 찍은 거라 그런 게 아예 없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장점인 기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소재는 면 백인데 처음 소개해줬던 티셔츠랑은 원단감이 완전 달라. 조금 더 탄탄하고 중량감이 더 있어서 흐물거리는 느낌도 없고 중량감 있는 반팔 티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탄하고 짱짱해서 진짜 호불호 없을 것 같아. 등 쪽에는 보면 이렇게 스페이드 클럽 서울의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옛날 빈티지 매거진에서 영감 받아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너무 기본적으로 예쁜 화이트랑 좀 상큼한 색감의 이런 레몬 옐로우, 지금 딱 트렌디한 그래픽 찾고 있었는데 너무 힙하고 너무 스트릿하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비침 아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원단보다는 훨씬 더 각이 잘 잡히는 느낌이라 어깨나 이런 좀 체형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도 있으셨던 분들은 이 티셔츠 고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소매가 박스티 오버사이즈 느낌을 써서 좀 뜬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내추럴하게 접어주면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 페이드 클럽 서울 자체가 가드닝, 워크웨어 뭐 이런 쪽이랑 감도가 잘 맞기 때문에 롤업을 해주면 오히려 이런 그래픽이랑 무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여름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게 스타일링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주지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심플한 기본 청바지 사서 이렇게 딱 스타일링을 해도 굉장히 좀 감도가 있는 이런 반팔이라서 이런 무드를 잘 잡아줄 수 있다. 티셔츠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많이 되다 보니까 목걸이 같은 거 막
그냥 심플하게 해줘도 되고 좀 깔끔한 폴로 볼캡 이런 걸로 포인트 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어떤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냐면 그래픽으로 팍 포인트를 주면서 오히려 신발이랑 팬츠로는 좀 무난하게 스타일링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예쁜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이드 플라워 티셔츠고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나옵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 사이즈까지. 이것도 되게 베이직한 반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필 플라워라고 해서 사람의 감정이 좀 기복이 있잖아. 그래서 얘 하나를 보면은 살짝 좀 시들었거든? 심으로. 또 얘는 기분이 좋아서 활짝. 이런 거를 같이 녹여낸 그래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꽃 그래픽이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스페이드 클럽 서울이 이런 거 하나하나 브랜딩에 되게 진심이고 브랜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픽을 같이 잡았는지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쁜 꽃이 들어가 있는 로고 반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앞에 소개해드렸던 반팔티는 전체적인 좀 폰트의 무드가 스페이드 클럽 서울의 느낌이 섞여 있었다면 이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그냥 볼드한 서체적 클래식하면서 유행 안 타는 느낌으로 잘 만든 것 같고 등판에 보면 앞이랑 좀 이렇게 이어지는 큼지막한 그래픽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3시즌에 나온 반팔티들은 원단도 보는 것처럼 다 탄탄하거든? 그래서 원단에 대해서는 진짜 다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넥라인도 너무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전반적인 이런 핏감이라던가 원단감은 이번 시즌에 좀 바뀌긴 했다? 어떤 게 더 좋냐 안 좋냐는 아닌 것 같고요. 내 취향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느낌이 더 잘 맞아서 탄탄하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엑스라지 입고 지금이 라지거든? 엑스라지 입을 때는 되게 박시하고 루즈한 느낌인데 라지로 그냥 정 사이즈 가면 핏이 잡혀 있어서 깔끔하게 너 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핏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 군더더기 없이.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좀 베이직한 느낌으로 나와서 스타일이 엄청 세지 않고 캐주얼, 남친룩, 캐트릿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 한 번씩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커엽게 딱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애들이 더 내 취향이긴 해. 그래픽이 저는 좀 센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옷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스타일이 아직 조금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그래픽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고 셔츠고요. 면 소재인데 좀 깔끔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오고 컬러는 베이지랑 차콜 글레이 두 개 나옵니다. 스페이드 클럽 서울에서 인기 많은 워크 팬츠의 숏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크웨어에서 보여지는 이런 퍼티그 팬츠의 포켓 그리고 이런 카고 포켓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들어간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반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코튼의 폴리가 딱 혼방되면서 원단감이 매끈매끈하고 탄탄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허리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앞에는 또 밴드가 안 들어갔거든? 앞에서 너 입을 하면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주머니 쪽에 보면 이런 스페이드 클럽 서울의 감성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그래픽 패치가 같이 붙어있고 엉덩이 쪽에 이렇게 스페이드 로고랑 빨간색 로고까지 포인트가 알차게 잘 들어가 있다? 가격대가 8만원대이긴 한데 전반적인 디자인들을 다 뜯어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느꼈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페이드 클럽 서울의 느낌이 좀 낭낭하게 나면서 굉장히 예쁜 반바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좀 미드 기장감으로 되게 많이 입거든? 아니면 아예 그냥 더 이렇게 내려서 입거나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입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바지 같아요. 그냥 깔끔한 흰 양말 이렇게 딱 올려 신고 요즘에 많이 신는 이런 스니커즈 있잖아. 뉴발란스, 아식스, 나이키 같은 거 좀 캐주얼한 거, 귀여운 거 로퍼랑 오히려 신어도 되고 박시하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서 매치하면 되게 무난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않나.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 요즘에 사람들 다 보면 옷 루즈하게 입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더 스타일링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유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가 있는 양말이나 브랜드 로고 들어가 있는 양말이나 뭐 이런 스투시 양말이나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서 신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컬도 좋고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요즘 느낌이랑 지금 반바지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추천템에 넣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나일론 아노락과 나일론 쇼츠입니다. 소재는 동일하게 나일론 100이고 컬러는 민트그레이 나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전개합니다.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흉. 스페이드 클럽 서울이 브랜드에 무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결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밀리터리 워크웨어에서 보여지는 이 포켓을 아랫부분에 같이 차용을 해서 터지는 느낌이 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노락 쪽에서는 진짜 완전 볼 수 없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가서 신선하고 좋았어. 부들부들하면서 좀 내추럴하게 흐르는 원단감이라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체커보드 형태로 로고가 또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센스 있는 디자인 결로 풀었
귀엽다. 그리고 뒤에 보면 후드챙이 같이 박혀있거든? 이런 디테일들 하나하나가 다 신경을 많이 써서 나왔어.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페이드 클럽 서울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진짜 뚫려있어, 그냥. 뭐 통풍이 되겠죠? 그리고 실루엣을 잡아주기 위한 밑단에 스티링이 있어서 아랫단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서 스타일링도 같이 가능하다. 셋업으로 나왔거든? 셋업으로 스타일링을 하셔도 좋고 면 소재의 반바지랑 같이 매칭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보면 색깔을 다 하나하나 맞춰서 뭔가 뜬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가방이라던가 캐리어 같은 데 좀 꾸겨 넣고 걸치기 좋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아쉽긴 한 건 후드 쪽에 스트링도 같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 조여서 되게 스타일링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런 쪽으로는 불가능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더 시즌이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름에 이런 아노락 소개를 나도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 안 예쁘다고 했으면 거절을 했어도 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고 특색이 있어서 추천을 해준 거라 요거는 잘 입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색이다, 요거는. 브랜드의 색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셋업으로 연출이 가능한 팬츠입니다. 소재는 동일하게 나일론 100이고 컬러는 민트 그레이 나옵니다. 이거 내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놈커룩 되게 유행했을 때 상하이 추리닝 셋업이 진짜 많이 유행했거든? 근데 나는 그때도 광고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상하이 다 추리닝으로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일론 셋업도 그런 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예쁘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딱 소재가 너무 여름에 입기 좋아. 원단감이 바스락바스락한데 또 거기에서 부들부들해서 되게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좋아하는 딱 그 쫄깃한 기장감의 반바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장감은 절대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거든? 옆쪽에 또 이런 스페이드 클럽 서울 로고가 또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기본으로 베이직하게 입으실 쇼츠 찾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조절이 가능한 버클이 있어서 뭐 허리를 좀 더 조여서 입으셔도 되고 벨트 고리가 여기 딱 하나만 달려있거든? 여기 키링 같은 거 달아도 되고 딱 예쁘게 떨어지는 이런 벨트 디테일도 같이 있다. 나일론 소재가 아시겠지만 조금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 스트릿한 무드보다는 감성 캐주얼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페이드 클럽 서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페이드 클럽의 모든 디자인들은 제가 다 직접 골랐고요. 제가 고른 아이템들은 무신사에서 따로 또 할인 쿠폰까지 적용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의 하의 다 굉장히 심플한 아이템이지만 매력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아이템들이니까 같이 영상 참고하셔서 취향이나 스타일링 맞춰서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